유화여자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봉사단은 8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안디잔 의과대학에서 강의와 학생 교류를 실시합니다. 한국 IVF가 역경의 시대 예언자적 순례자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지역 IVF 학생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에는 아시아 16개국에서 약 700여 명의 학생과 간사들이 참가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의 정체성으로 살아갈지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영국의 재부흥을 위한 런던 복음화 대성회가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는 성회에서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며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가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서울 이정교회에서 20살 이상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국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엽니다.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원로 목사와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유은성 CCM 가수가 초청될 예정입니다.